기억하네. 사랑해. 2, 3, 4.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재혼해. 재혼해? 재혼해. 기적을 노래하라! 돌싱스타 K! 돌싱스타 K! 제주 왕복권이야? 여기 있습니다. 제주 왕복 항공권. 아, 이건. 이건 저 집에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경쟁할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지. 이거는 저는 사실 심사위원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이 팀에 껴서 제가 또 노래를 한다는 건. 자, 어쨌든 뭐 경쟁이니까 각오 한마디씩 하시죠.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어, 이거 뭐죠? 각오를 얘기하려는. 아, 이게 이제 각오입니다. 아. 지민이랑 사랑하는 지민이랑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저는 그 뭐 이 우리 저 멤버들 세 명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네. 약간 좀 깔고 가는 건가요? 네네, 지금 경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 아니 뭐 잔챙이랑 경쟁을 해봐야 뭐가 뭐 잔챙이랑 경쟁을 해봐야 뭐가 뭐 아, 그래도 좋지 않아요. 뭐 순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 일단 옆에 있는 래퍼 이상민만큼은 모르죠, 또 사람이 하여튼 아, 제가 진정성을 다해서 상민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네. 어디야 좋아. 야, 상민이가 완전 잔잔머리가 되는구나. 네, 우리 상민이가 처음에 래퍼였다가 아, 세월이 지나가면서 슬퍼. 네. 마지막에 가퍼로. 아는 변신이 있었습니다. 아, 같은 결이시네요. 네? 결이 같은가 봐요. 아, 예. 네. 그럼 혹시 형님 심사 기준이 좀 있을까요? 심사 기준은 그냥 제멋대로죠. 제멋대로. 예. 제멋대로죠. 제멋대로. 예.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예. 성민 따라서. 그냥 기분 따라서. 성민이 오늘 컨디션. 불쾌하다. 네. 어, 그럼 뭐 그냥 점수 안 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큰 기대는 없습니다. 네네. 과거가 있건 나이가 많건 실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으리라. 첫 번째 참가자 김준호 씨 나와주세요. 오. 과연 그들은 아이돌 그룹보다 오. 더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 현재 참가자가 뭐, 아니 저런 소품 됩니까? 아, 뭐 상관없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뭐야. 아, 뭐. 아, 욕심내네. 욕심. 저게 뭐 시너지가 될지. 저 혹시 결혼식 때 뭐, 썼던 가발이니? 리스크가 될지 모르죠. 어. 아, 뭐야. 가발 항상 갖고 시너지가 될지 모르. 아, 저 어두운 가발이 있네. 아, 지금. 저는 락커기 때문에. 어리짝 복학생 비주얼로 나타난 김준호 참가자. 어,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예. 아, 저는 대전 본인 소개. 대전에서 올라왔고요. 아, 예. 그래요. 어. 그 배 6번은 뭐예요? 1번도 아니고? 아, 갔다 온 지 6년 차. 아, 아 예. 그게 그거야? 저도 아니, 몰랐어요. 아, 9년 차. 예. 아, 19년 차. 11년 차꽤 됐네. 오, 그 나도 몰랐습니다. 이거 야.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우리 작가진들이 알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까먹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한 번씩 각인을 시켜줘. 인터넷 보고 뒤지면 안 돼요. 야, 근데 상민 진짜 오래됐다. 네, 야, 근데 상민 진짜 오래됐다. 네, 오래됐어. 19년 됐어요? 거의 발렌타인하고 똑같은 위스키랑 똑같은 날짜네. 그래. 노래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부를 노래가 뭐예요? 아, 감히 이승철 후배님의 희아를 제가. 아, 희아. 이게 굉장히 감정이 그 애절해야 되는데. 아, 예, 예. 여자친구 중에 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성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속이면 안 돼요. 아, 괜찮아요. 미나로 부르겠습니다. 미나. 지금 미나. 아니, 그거는 너무 감정. 아, 희아로 아, 희아가 낫죠. 희아. 근데 사실 이게 노래가 네. 제목만 희아지 예. 사실 이별 노래예요. 아, 이게 지금 하얀 네. 얼굴에 젖은 식어가는 너의 모습. 이게 어떤 상황이죠 지금? 죽은 모습이죠. 죽은 모습이죠.
아, 잠깐만 노래 캔슬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요. 완전히 노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로 바꿔주세요. 노래 가사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 아, 그래. 헤어지고 나서 아, 그래. 멀리 생각했을 때. 아, 행복한 노래가 어, 뭐가 있죠? 하얀. 근데 죄송하지만 제 노래 중에는 다 이별 노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이 절규. 어떻게 이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됐지? 안녕하십니까. 아, 최근에 핑크빛 연애를 하고 있는 장원 6번 김준호입니다. 희야 주세요. 희야의 포인트죠? 앞에 종소리. 아, 종소리. 네, 종이 나오죠. 제야의 종소리. 김태원 씨가 기타를 치고 기타로 종소리를 냈죠. 아, 이게 기타 소리. 어, 태원 형이 낸 거야. 3, 4. 희야 날 좀 바라봐. 날 좀 바라봐. 오.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제일 작아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술주정뱅이 같은데. 아니, 너 솔직히 말해봐. 아니, 너 솔직히 말해봐. 헤어졌지? 헤어졌지? 헤어진 것 같아. 너무 그렇고서 안 그러면 저렇게 애들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느낌.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지민이가 요 창법을 좀 싫어하거든요. 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아, 그리고 근데 굉장히 노래 잘했어요. 아, 노래 잘했고 굉장히 노래 잘했어요. 노래 잘했고 이 사실 이게 원키거든요. 어, 제가 부르는 반주거든요, 이게. 아~ 제가 뭐 하는 밴드 반주인데 그 키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음정도 좋고 박자도 좋고 아~ 감정은 폭발적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왠지 노래 폭발이. 아, 우리가 오해할 만한 아, 오해할 만한 어, 감정이었어요. 어,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날 정도의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창법이었습니다. 요, 요, 아주 폭발적인 지금 어. 눈시울이 조금 약간 빨갛게 어, 촉촉해졌는데 요게 사실 요 정도 높은지 모르고 이따가 목하고 눈이 다 튀어나와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웬만하면 올라가는데 이거 아. 깜짝을 어 근데 올라간다. 아니 그래서 눈이 빨간 거예요? 예예. 예. 어, 눈 튀어나올 줄 알았어. 아, 아그 감정에 젖어서 빨간 게 좋았어, 아니고 너무 좋았어. 와 진짜. 아, 아 네. 그러니까 제 점수는요. 예. 아. 5창 쪽이 좀. 제 점수는요. 예. 아. 5창 쪽이 좀 5창 쪽이 좀 가까웠지 않았나라는 그냥 생각. 아 그래도 어쨌든. 네. 난 뭐 자기 네. 목소리가 없었어요. 자기 목소리가 없어. 네. 이제 네. 원래 가수는 5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후한. 저는 김현식 선배 노래를 듣고 연습. 아니 그래도 아, 비가 내리고. 아 너무 후한 표정. 결국 그렇게 안 부르셨잖아요. 결국은 이승철처럼 불렀잖아요. 맞아요. 아, 아, 좋아요. 제 점수는 네. 오, 괜찮았어요. 아, 오. 감사합니다. 예. 괜찮았다. 괜찮았다는 소리. 그 정도가. 제 점수는요? 그 정도가.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그럼 우린 100점이겠네. 97점! 아! 97점! 아!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네. 너무 높은부터. 아니, 괜찮아. 잘했어요. 얘보다 더 높은 점수 넣기가 힘들어요. 와, 그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1점 싸움이라고? 어. 와, 진짜. 네. 네, 지금. 그래요. 아, 좋았어요. 아,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막 높은 점수 받았네. 예상치 못한 높은 점수로 우리 현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자 다음. 아, 이렇게 되면. 와 진짜 높아. 이게 지금. 이때 등장한 매력 창철. 스타일 죽이는 한 남성 참가자. 아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낮게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잘하니까 높게 주신 거예요. 지금 비율이 하반신은 여자고 상반신은 남자인 거예요, 뭐예요? 아니 지금 이상해서 김을 입고 오신 건가요? 뭐예요? 뷔페 테이블 아닌가요? 뭐예요? 이상민 씨 여기 남성 팀 오디션입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서 온. 아 대흥동 말고 뭐 일산 살잖아요. 아주 파주. 파주 살지 않나요? 뭐죠? 경기도 파주시에서 온 이상민입니다. 네. 아, 원래 좀 제정신이 아니네. 네. 오락가락하시네. 파주는 자기가 사는 데로 벌써 저 치마에서부터 저 벌써 상태가 정신 상태가 이상민 씨 그 안에서 뭐 비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망국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옛날 거예요. 번호표가 19번이면은 지금 최장수 솔로도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고등학생이네요. 아 애를 낳았으면 고등학생이네요. 아 뼈 뼈 있는 말을 진짜 해주시네요. 어 진짜 뼈 있는 말을 해주시네요. 진짜 이거. 와 그런 말 필요하죠. 오늘 그래요. 오늘 부를 노래는 뭐예요? 방황 준비했습니다. 이 방황. 근데 그만 야. 제목대로 간다고 그만 방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럼 존경하는 이승철 선배님의 방황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방황. 책책책책책 저는 리버브하고 이거 다 빼주세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아, 뭐죠? 아, 책책책 리버브. 네, 있는... 어, 호세도 있어요. 리버브. 아니 승철 형도 저 리버브를 넣는데 에코를 넣는데. 저도 안 넣어요. 에코를 넣는데. 저도 안 넣어요. 저도 안 넣어요. 안 넣으신다고요? 아, 왜 이렇게 자존심들이 있어? 저도 안 넣는데. 와, 어, 야 그거죠. 그거. 아, 나도 안 넣는데. 음악 틀어주세요. 아, 나도 안 넣는데. 음악 틀어주세요. 마이크도 옛날 스타일로 잡네. 네, 네. 머리 때. 아, 아 머리 잡는 거. 머리 잡는 거. 요즘 누가 머리를 잡게? 래퍼다 보니까 좋지. 아니 그래도 요즘 누가 머리 잡아요? 야. 야 앞에 잘라버려. 앞에 잘라버려. 아니야 그냥 잘라버려. 아니야 그냥 들려주세요. 너무 길어 앞에. 아니 안돼 원래 길게 그래? 했어요. 아, 듣기 싫은데 그렇게 성공을 듣기 싫은데 그렇게 성공을 벌써 듣기 싫다. 성공을 해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야. 나로 비나 비나 내가 기다렸겠다 기나 기나 때로 참을 지켜본다 이나 이나 워워워 뭐 이나 이나 이걸 옛날 했던 거 아닌가 내가 기다려왔다 기나 기나 때로 참을 지켜본다 이나 이나 워워워워 기선 멈추지 마라 위나 위나 내가 기다려왔다 기나 기나 때로 참을 지켜본다 이나 이나 워워워워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위나 위나 내가 기다려왔다 기나 기나 때론 참으며 지켜보고 워워워 그대 걷고 있나 그대 뛰고 있나 나는 하늘을 난다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대 가다 맨날 추종한다 맨날 있다 너를 보는 걸 미루는 데 너 배우자 다 이제 모든 걸 뒤로 한 채 새롭게 시작해봐 와자 나 봐 싸워봐 이겨 이런 방황은 없어 힘이 하나도 없네. 안골치 아픈 사연 들을 뿐 지금이라도 웃지 않았어
거리로 뛰어나가 보면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어쨌다 꼬리띠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줄무늬 팬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도와주고 있어. 답답한 거 도와주고 있어. 밝게 비춰줄 사랑을 찾아 떠나가네. 알로바 베스콘세 이도바 너의 생각에 미쳤던 삶 두근대는 내 심장 소리 호잉에 뒤에서 뿜바 Never say goodbye 별이 너와 나 함도 호잉 다시 한번 당겨 Fire my fire 호잉에 불타 바라봐. 역시 어떻게 그 원곡자가 네. 너무 답답했는지 도와줬어요.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 오디션은 처음입니다. 아니 랩할 때는 완전 업되다가 노래만 하면 뚝 다운이 되더라고. 첨단점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첨단점. 근데 죄송한데 아까 중간에 했던 거는 루이 암스트롱이 하나 나오는 거 같던데. 발라블루블라발라블루블라 말로바 페스톤 세 이즈 오바 비바바룰라 그리고 랩이 창작이 없고 옛날에 썼던 거를 그대로 옮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맞나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내가 썼으니까 가사를 그, 로바로바는 옛날에 그 그런 거 비슷한 거 흑인 래퍼 와서 아, 그러니까 다 제가 쓴 가사니까 아. 저기 뭐야 그 7월 22일 날 뭐 하세요? 응? 7월 22일이요? 어, 네. 뭐 하세요 그날? 7월 22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콘서트인데 와서 랩이나 한번 하시죠. 어제 콘서트인데 와서 랩이나 한번 하시죠. 망원에서. 아니 돈이 안 들잖아. 아, 아니, 돈이 안 들어서 그 대신 콘서트가 망하잖아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아이고, 오빠, 너 진짜 캐스트 한번 나오면 돼. 나는 그리고 이렇게 가사를 써서 내 노래 이렇게 빛내주는 게 좀 감동받았어요. 아, 나 이거는 아, 전 지금 심사위원. 심사위원 아니야. 특관성 저 심사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7월 22일 날 저도 좀 변했어. 아니요. 7월 22일. 어, 들어. 절까? 절까? 들어. 부러워요. 그래. 근데 아직 살아 있네. 우리 상민 씨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야, 인정 안 하는데. 뭐가 살아 있는지 괜찮은 거지. 잘했습니다. 제 점수는요. 97점을 맞았는데 혹시나 1000점 만점일까 두렵습니다. 혹시나 1000점 만점일까 두렵습니다. 너무 극찬을 하셔 가지고 1000점 만점일 수도 있어요. 형님이 1000점 싫어 아니, 할수록 이게 역시 래퍼는 아 프로듀서네. 아, 네. 잘하네. 제 점수는요? 야. 제 점수는요? 야. 제 점수는요? 야. 98점. 오! 98점. 오! 오 마이 갓. 와. 오 마이 갓. 와, 내가 래퍼한테 이런 식이면 뭐 난 하나만 하네. 노력성 안 좋다고. 와. 한감점 딸락 네 명인데 내가 뭘 못 주겠냐. 아, 노래 진짜 그지 같았는데. 와, 난 3단 저음인데 저렇게 점수를 많이 줘.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한 신비로운 참가자의 등장으로 오디션장은 술렁이고 있었다. 저분, 야, 저분은 또. 저분은 도대체 직업이 뭐 하는 건지 궁금해. 그는 과연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연희동에서 온 참가자 임원입니다. 어디요? 연희동에서 왔습니다. 연희동. 네, 아, 예, 그래요. 그럼 저 11년 차. 아, 근데 잘못됐는데 원래 10년 차인데 그냥 고증 개진이니까 네, 10년 차라. 원래 10년 차야. 10년이나 11년이나. 아니, 여기 보니까 저기 전파 밴드 전파 상사의 개건 보컬이라고. 개건이 형인가요? 제가 언제 개건이로. 아, 그냥 보컬이야. 그냥 네네네. 보컬. 개건이 기분 나쁜 거야. 아, 그래요? 아니 뭐 개건이라도 보컬은 보컬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네 분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네, 그 맞습니다. 제가 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녹음을 했고 6월 22일 날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르가 사이키델리요? 아, 원래 전바사라는 밴드는 사이키델리 밴드였고 거의 락 밴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뭐 외국 락 중에 뭐 좋아하시는 거 잘 즐겨 부르시는 거 있습니까?
그 RATM의 Sleep Now in the Fire를 제가 개사를 했었어요. 내 욕망의 대가에 지연해. 신은 나를 축복하고. 내 욕망의 대가에 지연해. 신은 나를 축복하고. 나는 그걸 불렀어 지켜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근데 랩판의 변사 같지 않나요? 나는 그걸 불렀어 지켜내. 이문희 씨 오늘 그러면 장기는 뭐 준비하셨어요? 아 장기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하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또 특별해요. 뭐예요? 제주가. 야 저분은 참. 야. 오. 구성주다. 리코더.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할 수가 있지. 에 그래 빤스보다 낫잖아요. 빤스가 제일 웃었어. 빤스보다 낫잖아. 이모니 씨. 네네. 다음부터 그 정도로 연주할 거면 코브라 같은 걸 하나 갖고 다니는 거 같아요. 어 이걸 더 연습해 볼까요? 네, 코브라가 바구니에서 나오고 그런 걸 하나. 이런 게 어울리네. 네. 아, 제가요?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 아, 감사합니다. 아, 칭찬해주셔서. 현대인한테는 참 안 어울리는 게 어울리지. 어머니 씨, 아, 그 뜻밖이에요. 네. 지금 그래도 제일 웃겼어요. 네. 아, 네 웃겼어요. 반성들 하세요. 아, 배운데 이렇게 웃겼습니까? 반성들 하세요. 이름이. 어. 야. 야. 춤을 추게 하잖아. 진짜는 춤을 추게 한대. 대박. 오늘도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그러면서 피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피를 입을 수 있어요. 아, 아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이거 하다 말았는데. 어 그래 그래요. 어 계속 해봐요. 아 그것도 입으로 무슨 아웃트로. 아 그러면서 아웃트로. 그것도 입으로 아까 코로 했잖아요. 아까 코로 했잖아요. 아까 코로 했잖아요. 자기 컨텐츠 어때요? 아웃트로 코로 했잖아요. 아 잠깐만. 아 까먹었어. 까먹을 수가 있지? 아니 이게 하다 보면 헷갈려 어느 정도지. 아니 보리 코하고 입하고 구분을 못해요? 아니 그걸 자꾸 입에 넣다 코에 넣다가. 이모리 씨. 왜 저래? 근데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자 이제 노래를 할 수 그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는데. 아, 그것도 이 지금 노래 되게 차분한 노래거든요. 어 그래요. 우리 마지막 콘서트 어디 들어볼까요? 아 예. 네. 이 노래를 저렇게 할 노래가 아닌데. 애써 눈물 참으며 아 좋아요 바라보고 바라보고
아메리카노 먹고 있나 봐. 하도 듣기 싫어서. 또. 너는 나를 또. 너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가사를 조금 왜곡해서 불러가지고 네. 제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중간에 네. 빨아보며 듣네. 네. 뭐, 아, 아메리카노인가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언제 빨아보라고 했어요? 빨아보고 자, 제 점수는요? 저는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노래 전투를 합한 결과 퍼포먼스까지 퍼포먼스 99점입니다. 아! 오 마이 갓! 이야 이렇게 되면 아, 1등이야? 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잘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슬픈 그리고 확 차분했고 확실히 연기자 출신이라 확실히 그 몰입이 잘 됐어요. 어.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와 1등이야. 네. 이렇게 되면 재훈 형 와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거. 사실 아 잘난 척 허언증 다 하다가 이제 개망신 나갈 시간이 됐어. 아니 이거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아 예 만만치 않아요. 나 설렁설렁 하려고 그랬더니. 아 이번엔 진짜다. 왕성한 방송 활동 중인 한 TV 스타의 등장. 오 이 사람 누구였더라? 어제 좀 보세요.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 에어로 고성 남길에서 지금 참가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네. 그래요. 아니 그래도 또 옛날에 가수 있었네요. 어서 본 것 같더라고요. 뭐 닭 이름이야? 꽤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였죠? 그 닭 이름? 그 그룹 네? 이름? 출신 그룹 이름 뭐죠? 닭 이름이던데 뭐. 제가 원래 가명이 네. 탁재훈이고요. 네. 본명이 컨츄리 꼬꼬입니다. 아~ 네. 어디 컨츄? 어디 컨츄? 컨츄. 저기 뭐야? 텍사스 텍사스 컨츄? 에어컨츄? 누구세요? 창가원 19번이요. 아니 같은 참가자끼리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장기 같은 거 없어요?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제가 그 발가락으로 네. 뭐든 다 어? 뭐든 다 어? 네 발로 다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발로? 아 지난번에 보니까 발가락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발이 크고 그래서 오리발 같더라고? 네 발이 진짜 큽니다. 오 아니 저런 개인기가 있었어요? 네, 하다하다 아 저도 야. 처음 보는 물건들인데 제주도 항공권 갖고 싶어요. 아 예. 제가 올 때 편도밖에 안 꿈꿔 왔어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 네네네. 근데 발가락으로 이걸 발로 잡는다. 혹시 한쪽 발로 봉지 열고 넣을 수 있나요? 네? 한쪽 발로 봉지를 들고 이걸로 한쪽 발 집어넣으라고요? 네. 야, 내가 묘기 대행진이야? 자,
제가 발가락으로 제 입 들기만 하실 거예요? 어디 갖다 옮겨놓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지금요 요 사탕을 까서 직접 먹여드릴까요? 까줄 수 있으면 입에다 넣어드릴게요. 아 먹을게요. 아까 뭐 입인지 코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까줄 수 있으면 먹을게요. 아 먹을게요. 어 사탕. 사탕 깔 수 있습니까? 어. 아 예 이모니 씨. 두 발 다 써도 돼요. 사탕을. 네네. 까기 쉽게. 네. 까셔야 돼요. 어. 네. 아이 두려워. 아! 아! 제발 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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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야지 약속인데. 아, 입에다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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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니 이분 진짜 하긴 하네. 오. 오. 자 하트. 하트. 자 뭐 이 정도는 뭐. 자 하트. 하트. 자 뭐 이 정도는 뭐. 참 먹고 살라고요. 오늘 저기 무슨 노래를 고르셨네? 오늘은 제가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아 명곡이죠. 이야 이 노래는. 아 명곡이죠. 야 좀 무리 아닐까요? 아, 예. 저는 신상 의원이 걱정되는 게 쪼가 네. 또 나올까봐 이번 노래는 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 마이크 잡는 저 꼬라지 보라고. 어, 꼬라지 보라고. 벌써 나오잖아 이게. 벌써 나오잖아 이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저 탁재훈 씨는 그 끼와 쪼를 한번 숨기고 아,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애절하게. 이미 왔어. 눈이 오길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안 돼 애절한 너를 못 찾겠습니다 언제까지 못 찾겠습니다 그날의 애절한 날은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야. 눈에 비 맞으면 기다려.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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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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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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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재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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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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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얘기해 한국은요? 자, 음악 주십시오. 음악 스타트. 오늘도 난 기억 속에 내게 의미 없는 후회라며 지내겠지. 뭐 하세요? 술 한 잔 주세요! 술 한 잔 주세요! 막걸리 한 잔 주세요! 호피리 한번 불러주세요! 호피리! 지나겠지요! 애드립으로! 애드립으로 불러주세요! 이승철! 이승철! Everybody say yeah! 오늘도 난 yeah! 오늘도 난 yeah! Come on! Come on! Come on! 오늘도 난 잘 지내요 또 잘 지낼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배도 경연은 운데간데없고 넋두리장이 된 무대 돌싱포맨 yeah.